미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손이 바쁘다고 해도 스키틀즈 한두 개쯤 입에 넣을 여유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나눠 먹을수록 내 몫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라나는 너무 열심히 작업 중이라서 소피아가 다 먹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좋아, 이제 다 됐어. 어? 내 스키틀즈 다 어디 갔어? 소피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니? 좋아,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친구들 잘 보고 배우세요. 찰흙에서 작은 조각을 이렇게 떼어냅니다. 손바닥으로 잘 문질러서 매끄럽게 만드세요. 옆에 잠깐 두세요. 물감으로 S자를 그립니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면 스키틀즈가 많이 생겨요. 내 사탕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지. 우와, 사탕이 또 있네. 좀 먹어도 눈치 못 챌 거야. 이거 맛이 왜 이래? 내가 먹어본 것 중 최악의 맛이야. 나눔이 미덕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우와, 소피아 화장이 잘 됐는데요? 나도 좀 써볼까나? 이런! 야! 이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부디 다 멀쩡했으면. 오, 이런. 다 엉망이 됐어요. 저 손을 좀 보세요. 정말 미안해, 소피아. 내 손 좀 봐. 잠깐 다녀올게. 잠깐! 릴리, 기다려! 나 지금 너무 급해, 알겠지? 복수하고 말겠어. 이 비누 보이죠? 이 비누는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투명 매니큐어를 비누에 바르면 손을 씻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이제 손 씻어봐, 릴리. 날 장난의 신으로 모셔라. 자, 이제 써. 이거 정말 안 지워지네. 응? 왜 거품이 안 나지? 소피아가 여기 있었지? 분명히 장난친 거야. 으흐, 분해. 날씨 너무 좋다. 보통 이런 날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간식을 먹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뭐야? 보통은 그렇죠. 우엑. 라나, 너 왜 웃어? 넌 이게 재밌어? 이런, 이거 새 옷인데. 너 왜 웃는 거야? 라나의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간단하고 재미있는 장난이 필요하다면 헤이즐넛 스프레드를 벤치나 의자에 발라주세요. 이렇게요. 우와, 꼭 멋처럼 보이네요. 뭔지 말은 안 할게요. 너무 웃겼어. 라나, 잠깐! 너무 늦었네요. 재미있었는데 수업에 가야 할 시간이야. 오, 맞아. 너 새똥 묻은 거 깜빡할 뻔했어. 안녕, 새똥이. 라나 잘해요. 본인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안녕, 릴리. 별일 없어? 더러워. 화장실이 그렇게 급했니, 라나? 뭐? 오, 내 엉덩이에 이게 뭐야? 이거 똥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너 그거 올리면 나랑 절교야? 너무 늦었어. 아무리 쓸고 닦아도 어쩜 이리 계속 더러워지지? 아, 거의 다 했다. 쓰레기 버리러 가야지. 휴. 안녕, 릴리.
야! 장난해? 지금 막 청소했단 말이야. 너 복수할 거야. 사다리, 물 한 컵, 그리고 빗자루를 준비하세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물이 든 컵을 빗자루로 천장에 고정시키세요. 릴리,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대걸레 가져오는 동안 이것 좀 잡아줄래? 나중에 보자, 바보야. 잠깐.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릴리가 샤워를 하고 있네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물이 차가워 보이는데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겠죠? 오후에 뭔가 재밌는 일을 찾고 있다고요? 아하! 이거면 충분해! 에밀리가 그걸 거기에 둔 걸 후회하게 되겠네요. 이번 장난에는 열쇠와 불지 않은 풍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열쇠를 풍선 안에 넣어주세요. 어려워 보여도 잘해보시면 될 거예요.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열쇠가 된 풍선을 잘 풀어주세요. 너무 세게 불지는 마시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나 쇼핑몰에 가려고. 혹시 내 차 열쇠 봤어? 여긴 없고 도대체 어디에 둔 거지? 진짜 다 찾아봐도 없어. 다 찾아봤다고? 야! 내 열쇠가 왜 거기 있어? 세상에, 풍선들 사이에서 열쇠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서 생일 파티라도 열려는 거야? 에밀리는 쇼핑하러 가는 대신 풍선 정리나 해야 할 것 같네요. 어휴, 올리비아, 대체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올리비아가 조용한 저녁을 즐기고 있네요. 아, 재밌는 책에 푹 빠질 차례예요. 보자, 어디까지 읽었더라? 우와, 에밀리는 정말 빨리 잠들었네요. 정말 평화로워요. 안 돼요, 올리비아. 에밀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요. 모든 장난꾸러기들은 친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최대의 기회라는 걸 알고 있죠. 이번 장난은 어떤 걸까요? 다행이다. 완전 숙면 중이군. 천천히 전화를 가져와서 조심조심. 됐다. 이제 서둘러서 빠져나오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에밀리에게 어떻게 장난칠 수 있을지 볼까요? 친구의 전화기를 손에 넣었다면 깨진 유리 이미지를 재빨리 찾아보세요. 아하! 딱 맞는 걸 찾았다.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을 그 이미지로 바꾸세요. 자, 이제 이 놀라운 장난을 실행해 볼 차례예요. 일어나서 크게 쿵쾅대는 소리를 내보세요. 으악! 에밀리! 내 핸드폰이 방금 산산조각 났어! 뭐? 이거 새 거란 말이야! 상태가 꽤 나빠 보인다, 그치? 에밀리, 울지 마세요.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에밀리, 제대로 당했네요. 다음 멋진 장난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두 개의 앞전과 풍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이프요. 테이프를 말아 벽에 붙이고 앞전을 이렇게 고정해주세요. 이번엔 테이프를 더 크게 만들어서 조금 전처럼 문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제 불어놓은 풍선을 다음 테이프에 붙입니다. 색은 상관없어요. 쉿! 올리비아에게는 비밀이에요. 오! 올리비아가 와요! 으악! 뭐야! 풍선 터지는 소리가 정말 커서 누구라도 무심코 문을 열다가 놀라서 뒤로 넘어갈걸요? 터지는 것 좀 보세요. 와, 저게 바로 겁에 질린 얼굴이죠. 이렇게 피가 솟구치게 만들 수 있는데 커피는 대체 왜 마시나요?